안녕하십니까. 별마신입니다. 특별히 뭐 대본이나 그런 스크립트 없이 여러분들에게 천체관측에 대한 이야기 몇 가지 알려드릴까 해서 영상을 남겨봅니다. 지금 보시는 구성이 제가 안시관측을 할 때 챙기는 구성입니다. 단촐하죠. 여기 오른쪽부터 큰 가방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안에 8인치 반사물안경이 들어있고요. 옆에는 삼각대 가방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제 슈퍼마운트라고 써있는데 그 경위대죠.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제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그 경위대고요. 그리고 이 가방 두 개는 이제 하나는 이제 아이피스 가방이고요. 하나는 악세사리 가방입니다. 그리고 접이식 책상에 하나 있고요. 그 위에는 책 한 권이 지금 여기 분철되어 있죠. 아스다 히트오가 쓴 성운성 다 마칭이라는 책입니다. 밤이슬을 맞으면은 책이 금방 흐물흐물해지고 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번 그걸 밤이슬 맞다 보니까 안 되겠어가지고 책을 분철해서 성도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네 개가 라벨이 있죠.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세 개입니다. 인덱스죠. 계절별로 맞는 관측 대상을 찾아보는 용도로 사용하는 책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책이죠. 이 책은 초판이 96년에 나왔죠. 이 책으로 저는 성도를 가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책 두 권을 지금 갖고 왔는데요. 이 두 책도 그 얘랑 마찬가지로 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책입니다. 99년, 2000년.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한 25년 정도 된 책이죠. 네, 오래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이 책보다 더 입문자에게 쉬운 천체관측 서적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입문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릴까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풀코스 별자리 여행은 제가 앞전에 그 도서 리뷰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까지는 신간이 꾸준히 출간했었는데 지금 이제 절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중고로 이제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 좋은 점이 이제 일러스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계절, 봄이죠. 봄철에 맞게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은, 그 해당 별자리가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별자리에 대한 신화, 해설이 뒤에 이제 첨부된 방식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별자리판이죠. 날짜와 시간을 매치시키는 그때 밤하늘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이 책 한 권만 술술 넘겨보시면은, 별자리 읽기 쉬운데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아쉬운 게 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이제 중고로밖에 구할 수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이제 천체 가이드맵 2000이라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사라진 별과 우주라는 잡지에서 만든 책인데 이달의 밤하늘 주요 관측 대상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 별자리 그림도 있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자세한 성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초보자분들은 어디를 보시냐면은 앞에 예,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7월의 밤하늘 이렇게 되어 있죠. 7월의 경우 뭐 초순이면 9시,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9시, 15일 전후는 8시, 20일 전후로는 뭐 오후 7시에 밤하늘. 이게 지금 두 페이지에 것으로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남쪽을 바라봤을 때 여기 남쪽이라고 써있죠. 예. 남쪽으로 바라보고 섰을 때 이 페이지를 딱 보시면은 그대로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북쪽이라고 써있죠. 예. 반대로 북쪽을 바라보고 딱 이 성도를 바라보면은 그대로 별자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처음에 그 야외에 나왔을 때 막상 어디가 어딘지 어떤 별자리인지 알기가 쉽지 않은데 그거를 이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지금 두 페이지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이게 이제 1월부터 11월까지 다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언제 어느 때건 이거를 펼쳐서 그 해당되는 하늘 있죠. 만약에 이쪽이 남쪽이다 그러면 그 남쪽을 대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 하늘이 이제 딱 위로 보이는 겁니다. 예. 반대로 북쪽을 보고 싶으시면은 이제 여기서 한 바퀴 돌아서 이 북쪽을 보시고 딱 하늘을 보면은 이대로 이제 하늘이 보이는 거죠. 여기 가운데 북극사 중심 하늘이 북쪽의 하늘에 보이는 겁니다. 예, 저는 이렇게 처음에 익혔어요. 예, 별자리를. 그래서
이게 참 괜찮더라고요. 처음에 키우기. 그래서 이건 추천드리고요. 이 입문 서적을 이제 어느 정도 봤다 싶으면은 이제 이런 건 다 이제 치워두고 이거를 보는 거죠. 성원헌다 왓칭이라는 이제 책인데요.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색인,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지금 이제 봄이 오고 있죠. 예, 봄이 오고 있으니까 봄을 펼쳐보면은, 예. 그 별자리를 익히실 때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아, 이거는 개자리, 뭐 이거는 사자리 머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딱 넘겼을 때, 아, 여기는 머리털 자리, 예, 기역자에는 머리털 자리. 딱 넘겼을 때, 아, 이거는 백조 자리. 이런 식으로, 어느 페이지를 넘겨도, 이거는 카시오페아 자리.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고 별자리가 딱 자동으로 떠오를 때까지, 이 기본 서적으로 별자리를 익히시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달의 주요 천체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게 옆에 이제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본어를 저처럼 전혀 몰라도 관측해서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망원경 표시가 있고 쌍안경도 있죠. 사진기도 있고, 예, 여기 망원경 표시도 있고. 요 망원경은 80mm 굴점 망원경에 맞는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쌍안경은 마찬가지 쌍안경으로 봤을 때 좋은 대상이라는 뜻이고, 사진은 안시는 어렵고 사진 관측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라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세 개의 발이 있는 이런 망원경 표시가 있죠. 요거 이제 8인치 망원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기 좋은 대상은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8인치라고 보시면 되고, 요 세 번째 있는 게 이제 80mm 망원경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M69, 70. 여기가 어디냐? 궁수 자리죠. 예. 이렇게 딱 그림을 봤을 때 어딘지를 알 정도로 돼야지 천체 관측을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소개해 드렸고요. 제가 왜 전자성도를 그 굳이 활용을 안 하냐면은, 뭐 제가 별자리를 많이 한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자성도는 이제 뭐 휴대전화나 태블릿을 켜놔야지 쓸 수 있는 거죠. 그 휴대전화나 태블릿 빛이 관측에 대단히 방해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체감을 해보니까 조명이 있는 12인치보다 조명이 없는 8인치가 더 잘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암적응 차이인데, 지금 제가 찾은 이곳은 지금 주변에 가로등이 없죠. 휴대전화나 태블릿에 전자성도를 켰을 때 방해가 돼요. 도심 아파트나 뭐 공원 이런 데는 뭐 크게 지장이 없는데, 워낙에 밝은 곳이니까요. 근데 이런 관측지에 왔는데 전자성도를 켜놓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방해가 크게 돼가지고 그 장소를 이제 피하게 되죠. 아, 저기는 특정 전자성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오는 곳이구나 해가지고 꺼리게 되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전자성도는 거의 또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안시관측에 한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사진관측은 또 다릅니다. 처음에 이제 천체관측을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저는 이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먼저 하늘을 충분히 봐서 별자리를 익히는 게 1순위입니다. 요즘에 망원경 광고를 보니까 별자리를 전혀 몰라도 쉽게 뭐 찾을 수 있다, 뭐 고투죠. 예, 그런 문구를 접하곤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그리고 숙달되게 별자리를 알고 그 대상을 찾느냐에 따라서 관측의 질이 달라집니다. 주마관상이라고 하죠. 말을 타고 경치를 감상할 수 있지만 올바로 감상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예. 뭐 비행기 타고서 미국 한 바퀴 돌았다고, 아, 미국 구경 다 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점,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한번 망원경을 펼쳐보겠습니다.